이슈토크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콘텐츠의 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으로 알려진 부산 콘텐츠 마켓이 11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15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의 내용과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유한 부산 콘텐츠 마켓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부산 콘텐츠 마켓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특히 작년엔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저희뿐 아니라 이제 다른 글로벌 콘텐츠 마켓들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왔죠. 그런데 멀리 보면은 결국 콘텐츠의 거래들은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게 큰 대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었고요. 그게 좀 빨리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원래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저음에 또 이 콘텐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 영화가 이 봉 감독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쳤잖아요. 기생충.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한국 콘텐츠의 관심이 확 쏠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쪽에서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런 문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린 측면이 있죠. 그러면 그동안 혹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지금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 마켓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곳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 콘텐츠 마켓이 온라인으로 일단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온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택트 마켓 형태로 개최했잖아요. 그만큼 주제 또한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뭔가요? 올해 행사 슬로건이 콘텐츠로 세상을 읽다인데요. 콘텐츠로 세상을 읽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히니까 사람들 이동이 좀 확 줄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럴 때일수록 이 콘텐츠라도 좀 많이 오고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드라마 촬영할 때 이 마스크 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이 어렵죠. 제작 편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만들었던 거를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교류가 늘어난 거죠. 그런 것이 거래되는 것이 콘텐츠 마켓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덕택의 재제작에 대한 영향들이 커졌고 국가 간의 콘텐츠 이동량은 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콘텐츠로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올해 행사의 주제인 콘텐츠로 세상을 읽다가 사람들과 이제 여행을 못하는 만큼 많이 교류를 많이 늘리자라는 의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개최를 결정하셨잖아요.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콘텐츠 마켓이니까 콘텐츠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전면에 온라인 공간 속에 전면에 콘텐츠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째 콘텐츠를 거래하는 업계의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외 글로벌 마켓 모두 다 콘텐츠 마켓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속에 대부분 콘텐츠가 전면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이 이 업계 사람들이 못 만나고 있으니까 가상 공간의 아바타로 만나게 만들자. 그래서 콘텐츠를 약간 뒤로 빼고 사람들이 만나서 일단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마켓은 한꺼번에 사러 오는 사람 100명, 팔러 오는 사람 100명이 서로 만나면은 이게 소통이 확 빨라지잖아요. 저희 같은 마켓이 있는 게 개별적으로 다 따로 접촉하면은 100번을 컨택을 해야 되지만은 각 100명, 100명씩 모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장터의 장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살려서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는 마켓을 만들자. 이게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럼 올해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콘텐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콘텐츠는 당연히 있죠. 콘텐츠 마켓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좀 만들자. 이런 측면이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네요. 올해는 온라인 참가 외에 오프라인 전시회도 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기업 간의 거래에 이어서 네. 그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콘텐츠, 한국 드라마를 사기 위해서 오는 게 저희 장터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바이어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국내는 국내대로 또 코로나에 계속 갇혀 있을 수만도 없잖아요. 네.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내 바이어와 셀러들을 모아서 국내만이라도 이 오프라인 마켓을 열자. 그래서 주요 방송사 KBS 등등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 전파진흥협회라든지 또 부산영상위원회라든지 또 부산영상산업협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또 모여서 어쨌든 좀 오프라인에서 이제 좀 활기차게 준비를 하자라는 워밍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 부스에 이 업체 수로는 약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번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예. 국내 제작사들과 올해 특히 이제 이 OTT들도 참여를 네. 합니다. OTT 중에서 이렇게 쇼폼 플랫폼인 이제 틱톡도 참여를 하고요. 또 그 이 알리바바라고 거기도 이 마윈이란 그 회사에서도 콘텐츠 VOD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곳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은 국내 주요 이제 방송사들과 제작사들과의 어떤 만남의 이 기회 그리고 또 거기에 국내 이제 방송 제작 드라마 협회의 소속 분들하고 또 한국의 작가 협회 이 방송 작가 협회가 모여서 진행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소통을 위한 어떤 공간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신 대로 부산 콘텐츠 마켓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또 국내 최대 영상 콘텐츠 거래의 시장이잖아요. 네. 콘텐츠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나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제작 사전 단계에 진행하는 펀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작품 하니까 투자해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펀딩 영역이 있고 그건 이제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해서. 거기에는 또 국내에 우리가 알만한 영화 보면 뒤에 끝에 올라가는 자막 올라가는 투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다 옵니다. 와서 네. 현장에서 이제 작품을 심사하고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서 투자하고 하는 이 펀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이 대학생들을 이건 완전 부산 찬스인데요. 네. 부산 콘텐츠 마켓이 있으니까 서울 콘텐츠 마켓도 있고 대구 콘텐츠 마켓도 있고 광주 콘텐츠 마켓도 있나?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내 최대의 콘텐츠 마켓이냐? 아니거든요. 아시아의 최대 콘텐츠 마켓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 그런 곳이 그런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네. 부산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방송 관련 미래의 자기 직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대학생 아카데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콘퍼런스에는 작가 또 현업에 계시는 PD 또는 이 업계에 관계된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이 글로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드라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도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콘퍼런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켓이죠. 네. 마켓에서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연계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가 모여서 이 서로 좀 토론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게 온라인에서 진행되니까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를 쏙 지나가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콘텐츠의 산업적 측면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게 콘텐츠 마켓입니다. 예, 예. 올해는 어떤 분야의 콘텐츠가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콘텐츠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징어 같은 경우죠. 아주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한꺼번에 네. 수십 개국에서 히트를 쳐서 아주 롱런을 하는 이런 측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이제 이 방송사들이나 기존의 레거시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 송출되던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지고 또 글로벌화 되면서 발생하는 집중화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글로벌 OTT, 이를테면 뭐 넷플릭스, 네. 유튜브, HBO, 아마존 뭐 등등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그
이 어디죠? 디즈니까지 보면은 전부 미국에 있어요. 네. 세계 인구 63%가 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글로벌 이 OTT들은 전부 미국에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은 그걸 기회 삼아서 잘 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OTT 같은 송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작을 잘하는 곳은 더 힘을 받죠. 한국에 지금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송출 중심으로 움직이던 곳들은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와 위기 양쪽이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출 중심으로 하던 업체들은 위기를 맞고 있고 예. 또 반면에 OTT 시장에서 또 기회를 찾은 부분들도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 63%가 아시아에 있는데 네. 아시아를 대변하는 글로벌 OTT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중국이 할 수 있을까? 일본이 할 수 있을까? 아시안 10개국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이 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한국에 좀 멀리 보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또 이제 부산으로 넘어와서 예. 부산은 콘텐츠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콘텐츠 마켓과 비교했을 때 이 부산 콘텐츠 마켓의 경쟁력이 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실제로 그래요. 그 해외의 유명 글로벌 마켓이 있는 곳들은 다 해변입니다. 칸, 싱가포르, LA, 부산 이렇죠. 대부분 이제 그런 곳에서 열리는 게 거기 마켓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하면은 이건 일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네. 잔업이거든요. 근데 부산에 오면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마켓에 가봤는데 부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일단 부산이 네.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상 같이 옆에서 느끼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 뭐 치안 탁월하지요. 뭐 경관 좋지요. 사람 네. 좋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이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인식 수준 이런 게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느껴봤잖아요. 해외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왜 저러지? 뭐 이런 것들요. 드라마를 느끼고 감수성 있게 찾아가고 이거를 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드라마 첫 편 딱 보면 마지막 편 바로 딱 감잡잖아요. 네. 우리는 평소 실력인데 그게 해변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어서 지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뭐 한국 IT, 한국 방향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 좋은 이때에 우리 아직까지 우리 마켓은 칸에서 열리는 거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거나 LA에서 열리는 거에 비해서 네. 많이 작긴 해요. 칸이 올해 64회인가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 15회차거든요. 거기 이제 한갑 넘었으니까 조금 이제 내려갈 때고 우리 이제 막 청년으로 올라가고 있는 때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되는 게 한국이 문화 강국이기도 하지만 또 IT 강국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도하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고 우리가 시작해서 다른 데도 우리를 따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해외 거대 마켓들을 우리 링으로 끌어들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확실히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네, 그렇죠. 확실히 있네요. 네. 또 예산이나 일정 문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작년에 부산 콘텐츠 마켓과 부산 국제 영화제 또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의 공동 개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이 영화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로도 거래 영역을 예. 확장했는데요. 그만큼 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기관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저희는 부산 이름이 영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영화제와 같이 한다면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테니까요. 많이 모일수록 장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흥정이 붙는 거고 흥정이 많이 돼야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같이 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도 먼저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되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그쪽에 따로 붙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작사들의 제작 환경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OTT 시장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역의 영상 콘텐츠 산업도 이에 발맞춰 변화가 좀 필요할 텐데요. 예.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의 생존 전략 어떻게 대한다고 보시나요? 아, 엄청 어려운 이제 과제인데요. 네. 실제 이게 글로벌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2019년도 칸에 갔을 때 BBC 방송국이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차려서 부스를 차려서 와 있는 걸 봤어요. BBC라면은 방송 공영 방송 중에서 어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도 콘텐츠 팔러 온 거죠. 그만큼 이제 방송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어떤 콘텐츠 중심이나 또는 분야 중심이나 어떤 특정 주제 중심이나 이런 쪽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전 이 세계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업계가 다 겪고 있는 문제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특별히 잘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이 부산에 대한 또는 해운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해운대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 글로벌로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보는 게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이 어떤 전 세계 글로벌을 대상으로 이 채널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어떨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공영 방송들이 지금 네. 유튜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이런 어떤 방송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의 그런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KBS, BBC 뭐 이 재편 뭐 일본 뭐 중국 뭐 모든 국영 방송들이 어떻게 민영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속에 다 자기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송사들이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런 어떤 공동의 방향을 좀 만들어 가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올해 행사의 목표와 또 부산 콘텐츠 마켓의 성장을 위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하자라고 하는 전략 이게 좀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방송상 중심으로만 마켓을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OTT 쪽으로 저희도 무게 중심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 다른 때에 비해서 특별히 더 주목받고 있고 또 한국도 다른 때에 비해서 특별히 더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네. 영화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을 때 한국의 콘텐츠 마켓도 그 수준에 맞게끔 뭐 바람 불 때 배 띄워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네. 글로벌 마켓으로 빠르게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올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 부산 콘텐츠 마켓의 내용과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황유한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만큼 부산 콘텐츠 마켓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오는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5회 부산 콘텐츠 마켓에서 새로운 콘텐츠 문화의 흐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